수트의 도암쇠 활용이랑 단원 구성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제 접선을 배울 거고요. 오늘 이제 접선을 배울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뭘 배우겠습니까? 증가감수를 배워요. 그래서 이 증가감수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 수트에서 알았죠? 미분한 게 양수면, 양수면 증가하는 중, 음수면 감수하는 중. 뭔지 알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이 하나 있으면 오늘 배울 2'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 근데 지난 시간에 약간 설명해줬고 2번 미분한 거야. 그냥 2번 미분한 거. 오목볼록에 대해서 배워요. 알았죠? 여기에 증가감소와 극대극소. 이렇게 배울 거야. 그래갖고 오늘의 차이점은 딱 이 정도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 미분해에서 증가감수를 알게 되니까 뭐를 하냐면 그래프 그리기를 연습을 해요. 그리고 오늘 내용은 딱 여기까지만 할 거야. 더는 안 할게. 알았죠? 그래프 그리기. 그리고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면 방정식, 부등식에서의 활용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속도가 속도 뭐 이런 건데, 속도가 속도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라 여러분들 따로따로 나중에 해도 되고, 어쨌든 큰 틀은 이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우선은 수트에서 배웠던 요거 극대극소 요 정도까지는 안다고 생각하고 갈게. 기본적인 개념은 아셨죠? 그래도 설명은 툭 가볍게 하고 넘어가긴 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접선부터 하겠습니다. 그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 y는 fx가 있는데 우리는 접하는 직선을 이 점에서 이 곡선에 접하는 직선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도 직선이니까 얘한테서 중요한 두 요소만 알면은 이 직선은 무조건 구할 수 있게 돼. 직선에서 중요한 두 요소가 기울기랑 뭐야? 지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내가 A라고 한다면 지나는 점은 A, FA가 될 거고,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지? 라고 했었을 때 어떤 곡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표현해? F'A 이렇게 표현할 줄 알게 되는 거니까, 어머 얘도 알았고 얘도 알았네. 그래서 우리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Y는 기울기 X- 지나는 점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가, 수트에서 배운 내용이고 요게 그대로 그냥 함수만 바뀌어서 초월함수로 바뀌면 사인, 지수로그함수 이런 애들 미분하기 시작하면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셨죠? 그래갖고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의 문제 유형은 크게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위의 점을 알려줘. 여기 있는 점을 알려준 다음에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 이런 문제가 있고, 혹은 기울기 위의 점만이라고 할게. 그냥 그 기울기만 알려줘. 이 곡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줄 테니까 위의 점은 네가 찾아.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이런 유형이 있어.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밖에 점을 알려줘. 이 점을 알려준 다음에 이 곡선에 접하는 직선 좀 찾아봐. 이렇게 하는 유형이 있어, 크게. 그리고 이 세 가지만 좀 알면 돼. 어쨌든 얘를 제외한 상태에선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 직선에서 중요하니까 얘를 알려주던가, 얘를 알려줘서 접선 구해. 이런 문제가 이제 되게 기본적인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둘 다 안 알려줬지만 지나는 밖에 점을 알려줘서 그걸로 접선을 구해. 라는 게 접선의 방정식의 대표 유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았죠? 이것도 그냥 바로 연습할게. 1번은 여러분들이 좀 이따 풀었으면 좋겠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연습을 하고 해볼게. 167쪽 이제 풀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볼게. fx는 뭐가 좋을까? 그냥 sin x라고 할게. sin x 위의 점 3분의 파이 컵 2분 6분의 파이라
6분의 파이 콤마 X는 6분의 파이에서의 접선. 이 정도 되면 이제 교과서 문제가 되는 거죠. FX는 사인 X인데 X는 6분의 파이에서의 접선 구해주세요. 이렇게 내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은 접선의 중요한 두 요소는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라며. 그래서 X가 6분의 파이일 때 여기다 6분의 파이 대입하면 사인 30도니까 2분의 1 이렇게 지나는 점을 알 수 있는 거고. 나 이제 기울기만 알면 되네? 그래서 우리 그동안 배웠던 미분법 기술로 얘를 미분을 하면 돼. 그럼 코사인 X가 될 거야.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그치? 여기다가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은 기울기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야. 대입하면 기울기잖아. 맞지? 그래갖고 그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하면 Y는 기울기 X 마이너스 지나는 점 지나는 점 이렇게 쓰면 접선의 방정식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전혀 어렵지 않지.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야 되는 건 이 둘 중에 하나를 문제에서 알려줄 텐데 나머지 하나를 구하면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인 거고, 지금 1번 문제 이제 바로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67쪽에 1번이에요 많이 남겨. 풀어볼게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 fx gx 이렇게 있는데, 짓동글뱅이 fx가 이렇게 있대. 여기서의 접선 구하라는 문제야. 맞죠? 그리고 주어진 식이 하나 있었을 텐데 적다 말았네.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k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접선을 구해야 되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지나는 점, 기울기 얘만 잘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F1을 구해야 되는데 F를 아직 몰라. F에 대한 정보는 여기 있네. 그래서 얘를 해석해야 돼. 그래서 1을 대입해보면 0으로 가고 수렴했어. 분자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니까 F1은 몇이야? 6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 돼. 됐지? 그리고 수투 열심히 했을 거라 믿기 때문에 나 그냥 여기서 바로 지워버릴게. 얘 뭘로 바꾸면 돼? F1 이렇게 바꾸면 돼.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얘 뭐라고 쓸 수 있어? F'1은 K라고 얻어낼 수 있어. 이 두 개가 끝이야. 됐죠? 그래서 이제 지나는 점 구하면 되잖아. 지나는 점은 어떻게 생겼나? 라고 하면 1, F1은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를 여기다 넣으면 사인 6분의 파이니까 몇이야? 2분의 1 이러면 되는 거지. 이제 뭐만 잘 구하면 돼? 기울기만 잘 구하면 되지. 그래서 기울기를 잘 구하기 위해서 얘를 미분해. 그럼 Y'은 겉미분. 복습을 잘했어야 돼. 속미분. 이렇게 될 거야. 합성함수 미분법. 여기다 X에 뭐 넣을 거야? 1을 넣을 거야. 그럼 기울기는 G' F1이라고 쓸 수 있고 F' 1이라고 쓸 수 있겠네. F1은 지금 몇이야 문제에서? 6분의 파이. 그래서 G' 6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고 F'1은 문제에서 K라고 쓸 수 있네. 그러면 G만 미분할 줄 알면 되네. G야 어딨니? 라고 하면은 GX는 사인 X래. G'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코사인 X라고 쓸 수 있어. 여기에 6분의 파이 넣는 거야. 그럼 코사인 30도지? 코사인 30도는 몇입니까? 2분의 루트 3 K가 기울기 미분계수야. 얘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2분의 루트 3 K. 이해는 했죠? 됐지? 그래서 직선 구하면 되지. Y는 기울기 2분의 루트 3 K. X 마이너스 지나는 점. 지나는 점. 이게 접선이야. 끝. 근데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 0,0을 지나니까 0,0을 대입하겠지? 대입을 하면은 0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K 다 구했네. 넘기고 2 곱하면은 K는 뭐야?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나? K제곱하면 3분의 1이고 30 곱하면 10이야. 알았죠? 못 푼 친구들 잘 필기하시고. 필기하시고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지금쯤 답 나왔으면 되고, 사실은 기역, 니은까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이 디귿 때문에 기니디를 할까 기니를 할까 이런 고민은 할 수가 있어. 알았지? 해볼게. 우선은 문제에서 ln(x)랑 ln(x)분의 1의 교점을 p라고 했을 때 교점의 좌표가 1,0이다라고 기억에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갖고 사실은 해도 되죠? 자, 얘랑 얘의 교점을 찾을 때는 ln(x)랑 ln(x)분의 1을 연립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지. 그치? 그래도 되는데 교점의 좌표가 1,0인지 아는 제일 빠른 방법은 그냥 1을
대입해본다야. 이해하시죠? 1을 대입해서 0 나오는지 확인하면 돼. 1 대입하면 뭐 나와? 0. 1 대입하면 뭐야? 0. 진수가 1이면 0이야. 그래서 얘는 맞아. 1,0을 둘 다 뭐 한다? 지나는 게 맞아. 공감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둘이 1,0에서 수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제 둘을 미분만 잘 하면 되지. 로그 미분하는 법, 진수분의 진수 미분이야. 뭐라고? 진수분의 진수 미분이야. f'x는 야 x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제 저 상태에서 미분하면은 x분의 1 때문에 좀 짜증나는 상태야. 맞지? x분의 1 때문에 뭐 한다고? 좀 짜증나는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 ln x로 내가 바꿀 거야. 센스 저거 되겠어?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승 앞으로 떨어져. 그럼 저 뒤에 있는 핑크색만 미분하면 되겠네? ln x 미분하면 뭐야? x분의 1이니까 역시 g'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 여기까지가 우선은 미분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뭐 대입하면 돼? 교점에 x좌표 대입하면 되지. 그럼 f'1은 몇이야? 1. 그리고 g'1은 몇이야? 마이너스 1. 둘이 곱하면 몇이야? 수직인 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지? 디귿만 이제 잘하면 되거든. 근데 디귿은 t가 1보다 클 때 저거 저래?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이랬을 때 항상 여러분들 이런 꼴 보잖아? 그럼 머릿속에 심장에 기, 울, 기 이런 생각을 하고 해야 돼. 기울기 되게 중요하지. 거꾸로 해도 기울기야. 그래서 얘를 해석을 해보면 t-1 ft라고 할 거고 곱하기 t-1 gt 이게 기울기라는 생각이 있는 친구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겠지. 되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몇 콤마 몇을 지난다? 1,0을 지나니까 F1도 0이고 F1 몇이라고? 0이고 G1도 뭐야? 0인 거 기억 때문에 알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 빼기 F1 여기 빼기 뭐라고 쓸 수 있어? G1이라고 쓰면 돼. 됐지? 리미트가 없기 때문에 미분 계수는 아니야. 평균 변화량이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야. 맞지? T,T랑 1,1 사이 1,0 이 기울기고 T,T랑 T,GT랑 1,GT 1 사이의 기울기라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말이 안 이뻤는데 이해는 했지? 얘 기울기를 표현해볼게. 짠 선생님 fx 그래프는 lnx 잖아요 lnx는 1,0을 지나면서 요렇게 생긴 애예요. 이게 fx야. 그지?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t,ft랑 1,f1이니까 1,f1 하나 찍자. 확실한 거니까. 근데 t,ft가 어디 있을까 했더니 1보다 큰 점이래. 그러면 1보다 큰 점은 한 이 정도 있겠지. 그럼 얘가 t, 뭐가 되는 거야? f? t가 될 거고 얘가 몇, 몇이 되는 거야? 1, f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이 두 점을 연결한 뭐다?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이 기울기는 항상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왜냐면 t는 사실은 t 이러면서 움직이는 애잖아. 맞아요? 요놈이의 기울기에 변화를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되고 있어? 기울기 점점점 작아지고 있지. 기울기라는 거 오른쪽 끝을 봐서 이렇게 올라가면 커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 작아지는 거야. 기울기 점점점점 뭐하고 있어? 작아지고 있는데 항상 뭐보다 크겠어? 생각을 해봐. 0보다는 크겠지. 그리고 우리 접선의 기울기는 알잖아.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었어요? 기울기? 1이었지. 니은에서 구했잖아. 니은에서 이 기울기는 1이라는 거 구했고 얘는 1보다 작다라는 거 인지하시죠? 노란색은. 그래갖고 계속해서 작아질 거야. 근데 뭐보단 커? 0보다는 커. 그래서 ft-f1 t-1은 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1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라를 볼 수 있어야 돼. 방금 전께 이해했으면은 방금 전 걸 얘만 이제 끝나면 되는 거잖아. 얘 그림을 그려볼게. 여기다 gx 그래프는 마이너스 lnx니까 x축 대칭을 한 요런 그래프일 거고 1,0을 지나는.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거는 t, gt랑 1,0을 연결한 요런 기울기일 거고 니은 때문에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몇이라는 걸 알았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았지. 그리고 기울기 t값을 점점점 키워봐봐.
그럼 기울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변해가는 거 이해하시죠? 그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다고. 오른쪽이 올라가면 커지는 거야? 알았죠? 커지고 있다고. 근데 뭐보단 커? 마이너스 1보단 크고 영원히 뭐보단 작겠어? 0보다는 작을 거야. 이것까지만 이해했으면 돼. 됐습니까? 둘을 뭐 한다? 곱한다인데 그 곱하는 거 연습 좀 할게. P라는 게 만약에 마이너스 3부터 2라고 돼 있고 Q라는 게 만약에 뭐 5라고 돼 있고 여기 1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둘에 곱했을 때 범위를 구하고 싶잖아. PQ의 범위? 그럼 P랑 누구랑 곱하는 거야? Q랑 곱하는 거지. 그럼 P에 있는 숫자와 Q에 있는 숫자를 다 곱하는 거야. 곱해봐. 2 곱하기 1은 몇이야? 2. 2 곱하기 5는 몇이야? 10. 마이너스 3 곱하기 1은 몇이야? 3. 마이너스 3 곱하기 5는 몇이야? 마이너스 15지. 여기서 제일 작은 걸 왼쪽에 쓰고 제일 큰 걸 뭐라고 쓰면 돼? 오른쪽에 쓰면 돼. 알았지? 그래서 어떤 규칙성이 있는 게 아니야. 봐봐. 막 이렇게 곱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곱하는 것도 아니지. 그냥 곱해서 제일 큰 걸 어느 쪽에 쓰고? 오른쪽에 쓰고 제일 작은 걸 왼쪽에 쓰면 돼. 이해했지? 그러면 둘이 곱한 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 쓴다. 자, 니네들이 곱한 거니까 0이랑 얘랑 곱하면 몇이야? 0. 0이랑 0이랑 곱하면 몇이야? 0.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1. 1이랑 0이랑 곱하면 뭐야? 0이지. 제일 작은 건 뭐야? 마이너스 1. 제일 큰 건 뭐야? 0. 그래서 맞아. 알았지? 기니디가 다 뭐 한다? 맞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문제는 별표 쳐놓고 기니디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기억을 이용해서 니은을 풀고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을 풀어. 그래서 여러분들 찍을 때 믿고 가는 5번으로 찍잖아. 기니디 이렇게. 뭔지 알지? 어? 기니디 문제는 기억을 이용해서 니은을 풀고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을 푸는 구조다. 이 구조도 꼭 잘 인지해. 여러분 만약에 수능 때 기니디 문제가 안 풀렸어. 몇 번을 찍을래? 3번? 5번으로 찍어. 알았지? 기니디로. 아, 기니디가 만약에 진짜 안 풀렸는데 기억과 니은은 해석했어. 디귿이 아리송한 상태 만약에 맞을까 틀릴까.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5번으로 찍는 게 맞아. 근데 기니디를 아예 못 풀었어. 그냥 보지도 못했어. 찍고 갈 거야. 몇 번을 찍는 게 좋겠어? 기니디로 찍는 게 좋은 거야. 왜냐면은 어차피 이 문제 만약에 못 풀잖아 애들이. 대부분 5번으로 밀고 다 약간 그동안의 추세로 봤을 때 기니디가 답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5번으로 찍을 거라고. 그치? 근데 그런 생각하잖아. 나는 럭키가이라 혹시 기억 니은만? 혹시 기억만? 이거 나만 맞으면 완전 횡재인데 이러면서 기억을 딱 찍었어. 나만 틀리잖아? 남들은 다 맞고 기니디여서. 그러면은 손해가 막심하다고. 8점의 손해가 난다고 거의. 무슨 일인지 알지? 어? 그러니까 어차피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기니디를 찍을 텐데 틀릴 거면 같이 틀리고 맞을 거면 같이 맞는 게 좋다고. 나만 좀 운 좋아서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버려야지. 여러분 이미 해봐서 알 거 아니야. 찍는 것도 한 번으로 밀어서 찍어야 돼. 알았지? 1번, 4번, 뭐 2번 이렇게 찍으면은 다 틀린다. 해도 되겠습니까? 풀어볼게. 자, 이거 대충 생각해보면은 그림이 뭐 이렇게 생겼는데 y는 이렇게 x-6에 2x제곱 이렇게 생겼는데 a,0에서 뭐 했다? 접선을 그었는데 이게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다? 두 개 그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문제인 거야. 그지? 그런 상태인데 우선은 이런 걸 밖에 점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그래요. 어디서 그었다고? 밖에 점에서 그은 접선의 문제는 1단계 접점 가상을 하는 거야. 무슨 가상? 접점, 위의 점을 가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얘를 뭐라고 가상합니까? t,t-6에 2에 t제곱 이렇게 가상해.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2단계 뭘 구한다? 접선을 구하시면 돼. 왜냐면은 나 위의 점을 알았잖아. 위의 점이 뭔데? t,ft인 거 알잖아. 이거. 그래서 난 기울기만 알면 돼. 뭐만 알면 된다고?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뭐 하면 돼? 미분을 하는 거지.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 미분하면 1 그대로 2의 x제곱 더하기 그대로 미분하면 2의 x제곱이 될 거고 2의 x제곱으로 일반적으로 지수함수도 많이 묶어요. 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5 이렇게 될 거야. 맞아? 됐지? 그럼 여기다 뭐 대입하면 돼? t를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의 t제곱 t의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는 거 공감하시죠? 그 상태에서 접선 구하면 돼. 접선 구하면 y는 기울기
x-, 지나는 점, t, y값 그대로 플러스 t-6 곱하기 2의 t제곱. 이게 접선이야. 여러분 만약에 서술형으로 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나오면 이거 쓰면 돼. 다만 무슨 값은 구해줘야 돼? t값은 구해줘야 되는 상태인 거야. 여기서 t가 한 개 나오면 접선의 방정식 한 개인 거고, 두 개 나오면 두 개인 거고, 세 개 나오면 세 개인 거야. 이해하시죠? 힘을 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몇 콤마 몇을 지난대? a,0을 지난대. 그래서 3단계 밖에 점 대입한다. 이 구조로 문제 풀면은 이런 문제는 항상 풀린다고 생각하면 돼. 네, a, 0 대입할게. 0은 2의 t제곱에 t-5라고 쓸 거고, a 대입하면은 a-t가 될 거고, 플러스 t-6에 2의 t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지? 좀 정리할게. 2의 t제곱으로 정리하면은 일반적으로 지수로 많이 묶어요. 알았죠? 얘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어? t-5 a-t 플러스 t-6 이렇게 될 거야. 좀만 정리하면은 2의 t제곱에, 자, 전개하면 마이너스 t제곱, 전개하면은 머리 아파,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하면은 at,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a 플러스 5t 이렇게 될 거야. 괜찮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t제곱 하나 끝. 자, 니랑 니랑 더하면 a 플러스 5인데 얘까지 더해서 뭐라고 쓸 수 있어? a 플러스 6t t 되죠? 나머지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5a에 마이너스 6 이렇게 쓰면 돼. 나 혼자 왜 이렇게 나쁜 거 아니지? 나중에 다 틀렸다고 틀렸어요 이러지 말고. 얘가 몇이다? 0이다 야 그지? 얘가 0되는 t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알고 있죠? 지수는 항상 뭐가 나와? 양 수가 나오지. 항상 양수잖아. 얘가 무조건 얘가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는데, 얘가 0되는 t값이 없으면 접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야. 한 개면 한 개 그을 수 있습니다. 두 개면 두 개 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대. 그럼 여기서 t가 몇 개 나와야 돼? 서로 다르게 두 개 나와야 되지. 서로 다르게 두 개. 뭐 떨랐어? d.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됐지용? 판별식 쓰면 a 플러스 6의 제곱이 마이너스 4 ac 얘가 0보다 크다. 이거 잘 풀면 돼. 알았지? 전개합니다. a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4 마이너스 20a 계산하면 마이너스 8a 66에 36 플러스 4 마이너스 24. 나 혼자 하는 것 같은데 플러스 1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야. 6이 마마 이렇게 될 거야. a는 작은 것보다 작고 또는 큰 것보다 크다. 뭐 구하래? 9 이하의 자연수. A는 1, 7, 8, 9 이하. 9 이하. 25. 이거 풀이 2. 이제 방법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 여기다 살짝 적어줄 테니까 잘 얘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았지? 자, 이렇게 밖에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풀 때 우선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이거거든? 공감해? 됐지? 접점을 가상을 한 다음에 접선 구한 다음에 밖에 점을 대입해서 푼다가 이제 일반적인 대중적인 방법이야. 알았죠? 근데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 정도 생각도 이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잘 봐요. 2점과 2점을 연결한 기울기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그래. 그치? 뭐?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 기울기랑 그냥 두기라고 쓸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가 식을 좀 더 심플하게 만들어줘. 다시 봐. 그림. 밖에 점에서 그거 있잖아. a,0과 위에 점 t,ft에서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t,f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수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이때 식 쓸 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a,0과 t,2 사이의 기울기니까 t 빼기 a분의. 자, 여기서 여기 뺄게. t-6에 뭐라고 쓸 수 있어? 2에 t제곱 이렇게 많이 쓰고,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 미분한 거에 뭐 대입하면 돼? t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2에 t제곱에 t-5 이렇게 해서 계산을 많이 해.
실제로. 이러면 속도감이 좀 더 빨라져. 아까 전에 사실 1번 문제도 저렇게 풀 수 있어. 알았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진다. 그럼 양변에 2의 t제곱, 2의 t제곱 날리고 t-a 곱하면은 t-6은 뭐라고 쓸 수 있어? t-5 곱하기 t-a가 될 건데 이런 t가 몇 개 나오면 된다고? 두 개 나오면 된다고 똑같이 풀면 돼,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식이 심플해진다고. 뭐 점 사이의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 라는 아이디어가 밖의 점과 관련된 문제에선 정말 많이 쓰이니까 잘 기억했으면 좋겠사옵니다. 필기 마저 하시고. 자, 지금 설명하는 아이디어는 미적분뿐만 아니라 수학1에서도 중요해. 다. 자, 저 앞에 있는 함수 무슨 함수야? 로그 함수지? 뒤에 있는 함수 뭐야? 둘이 같이 나왔어. 뭐 의심해야 돼? 역함수 관계? 의심해야 돼. 알았지? 뭐라고? 혹시 역함수인가? 라고 의심했는데 오케이 돼. 알았지? 제가 역함수가 되는 건 수학1에서 알아서 잘 공부해. 알았지? ln(x)랑 2의 x제곱이랑 밑이 똑같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역함수 관계인데 앞에 있는 ln(x)를 y만큼 갖고 뒤에 있는 지수함수 2의 x제곱을 x축으로 4만큼 갖잖아. 역함수 관계 있어. 알았지? 의심스러우면 y는 x대칭한 다음에 정리해봐. 역함수 관계 있는 게 확정이 되는 순간 갑자기 뭐가 그어져? y는? x가 그어지는 거야. 이 교점은 y는 x 위에 있는 거야. 공감하시는 거 맞습니까? 거기에 문제 해석해보면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얘랑 수직인 파란색이랑 수직인 직선이 지나가는데 이 점과 이 점이 있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값이 될 때 뭐 그거 구하라고 돼 있는 거야. 최대값 구하라는 거 맞지? 상수 k값, 최대가 될 때 상수 k값 구하라고 돼 있어. 이해는 하시죠? 그러면 뭐 이렇게 그림 살짝 봐도 배불뚝일 때가 제일 최대값인 건 느낌이 오잖아. 그거를 수학적으로 이쁘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접할 때야. 나 뭐라고 그랬어?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뭐 할 때? 동기접 좀 잘 기억해. 이 뭐야?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접할 때야. 이 기울기 몇이야? 이 기울기 몇이야? 1이지? 얘랑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뭐 할 때? 접할 때가 최대가 되는 값이라고. 얘랑 이 1이랑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뭐 할 때? 접할 때가 최대가 되는 그 점이라고. 아, 그거보다 아래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른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가면 더 거리가 짧아지는 거 보이잖아. 그죠?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접할 때.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접할 때고 그때가 우리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지나가면은 땅땅 이러면서 최대가 된다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이게 끝이야. 내용적으로는. 둘이 역함수 관계가 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그러면 y는 x가 쓱 그어질 거고 y는 x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그거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면서 접할 때가 최대값이 되는 순간이야. 됐죠? 그럼 핑크색의 기울기가 뭐라는 걸 알았어. 1이라는 거 알았잖아. 그래서 지수함수를 미분하고 싶으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를 미분하고 싶으면 로그함수 하면 돼. 니 땡기는 거 미분하면 돼. 난 지수함수 할게. 얘를 미분할 거야. 지수함수를 미분하면은 2에 x-4 그대로 나오지. 그치? 이거 x로 봤던 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몇이야? 곱하기 1. 일부러 합성함수 한 번 더 했다. 됐지? 근데 얘 기울기가 몇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게 1 나왔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얘가 1 나오는 값 찾으면 되는데 이 양변에 뭐 취하면 돼? 미치? 2인 로그를 취해. 그럼 ln 이렇게 쓸 거지? 그러면 다시 기울기가 1 나오는 점 찾을 거라고. 기울기가 1 나오는 점 찾을 거라고. 기울기가 1 나오는 점 찾을 거라고. 그럼 여기 ln 씌우면은 x-4는 0이라고 될 거고 x는 몇이라고 될 거야? 4. 이걸 이렇게 푸는 것도 웃기지? 그냥 지수함수 1 되려면은 지수가 0제곱 되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x가 4인 거 공감하시죠? x가 4라는 걸 알았으니까 요 점은 4, 4 대입하면 1. 잘했어요. 졸린 와중에도 엄청 훌륭하구나. 그럼 이 점은 내가 쓰진 안 쓸 건데 몇 콤마 몇이야? 1,4라는 건 알잖아. 그치? 어쨌든 근데 4,1을 이 노란색 직선에 대입할게. 1은 4,1 대입.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4 플러스 K. K는 몇이다? 5냐?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답이야. 그 혹시나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좀 졸린 사람 자고. 고생했어요. 어렵습니다. 중요해요. fx는 x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되어 있고요.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고 ln x-2라고 x가 2보다 클 때 그림이 나와 있어. 근데 얘랑 y는 x 플러스 t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t인 직선이 있는데 걔랑 fx랑 만나는 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뭐라고 그런다? gt 라고 되어 있대. 이렇게 됐었을 때 GT는 T는 A에서 불연속인 값이 하나다. 뭐 이런 문제야. 문제는 해석했지? 한다? 다시 설명합니다. FX 저렇게 생겼는데 기울기가 1인 저 직선이랑 만나는 점의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대. 근데 이 GT가 불연속이 되는 점이 한 개 있어요. 이런 상태야. 그리겠습니다. 얘 그려보면은 LNX는 로그 함수거든? 로그 함수는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 1,0을 지나잖아. 점근선이 x는 0이고 근데 x축으로 2만큼 갔네? x축으로 2만큼 갔으니까 점근선이 x는 2가 될 거고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3,0을 지나면서. 맞지? 공감하시는 거 맞죠? 아, 그래서 얘는 점근선의 좌표가 x는 2가 될 거고 찐 그림은 핑크색으로 얘를 그리면은 그냥 2보다 큰 쪽은 얘 다 그림이네. 이거네 그냥. 대놓고. 그치? 공감하시죠? 이런 상태고 나는 지금 여기에 y축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x축이 있고 이렇게 되는 상태야. 이제 2보다 작을 때 얘를 그리면 되는데 포물선이야. y절편 꼭지점이 k인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야. 공감하시죠? 그러면 얘는 요렇게 생긴겨. 근데 2에서 잘리는 거지. 공감하시죠? 답이 아닐 것 같은 부분부터 할게. 그러면 그림이 만약에 잔잔잔잔잔잔잔잔잔 여기서 이렇게 딱 잘렸어. 여기 등호 있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등호 있다. 그럼 fx가 포물선이 짱짱짱짱짱짱짱 짜라라라랑 이렇게 생겼다고 해. 그랬을 때 기울기가 뭐인 직선이 지나간다고? 1인 직선이 지나간다고. 그치?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직선 하나 꺼내볼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자, 교점의 개수 몇 개야? 잘했어. 한 개. 오, 접할 때 몇 개야? 두 개, 몇 개? 여기 불연속이겠네. 접하는 순간 불연속이겠네. 그러니까 그려보면은 1 이렇게 가다가 여기 몇 개 됐다고? 두 개 됐다가 여기 몇 개 된다고? 세 개. 그러니까 2, 3 이렇게 간다고. 그치? 그럼 3 이렇게 갈 거야. 그럼 여기 몇 개 나와? 마지막 3. 공감하시죠? 몇 개 나와? 2 이렇게 갈 거야? 이거 2라고? 당할 뻔했다. 여러분 여기 3이지? 다시 설명. 망했다. 내가 잘못 설명했어. 미안. 여러분 아니야. 잘못 설명했어. 날 죽여. 알았지? 죽일 준비 됐어? 다시 해. 몇 개야? 한 개지. 이거 몇 개야? 야 이게 두 개라니. 직선이 짧아서 슬플 뿐이야. 야, 총총총총총 이러면 몇 개야, 저기서? 세 개지. 아, 진짜. 날 죽이라고, 알았지? 여러분들은 잘못 없어. 내가 잘못한 거. 몇 개다? 세 개 이렇게 될 거고. 이거 좀 커지면 몇 개야? 네 개지. 알았지? 세 개, 네 개. 하나, 둘, 셋, 쭉, 네 개. 그치? 이해하지? 그러면 4 이러다가 몇이야? 4라고. 4라고, 알았지? 4라고. 그러다 몇 개야? 3개 이렇게. 3 이렇게 갈 거야. 그러다가 접할 때 몇 개야? 드디어 2 이렇게 될 거고 그 위로는 몇 개야? 1. 아우 팔 아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GT의 그래프거든? 근데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몇 개야? 1, 2,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GT의 그래프는 아니다야. 그치? 그냥 일부러 야, 이거 여러분들 답을 찾아가는 직감만 있더라면 얘가 이렇게 아래쪽에 터무니없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 눈치채지잖아. 그지? 불연속 왜? 처음에도 두 개네. 이거는 진짜 그치? 됐죠? 두 개. 나의 문제야. 그지? 그림을 좀 조그맣게 그려. 뭔 소린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아닌 건 이해하시죠? 이 교점의 개수가 GT인데 불연속 이점이 몇 개래? 한 개가 되도록 이제 설정하면 돼. 문제 해석은 끝난 거잖아. 그러면 K가 막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한 어느 정도의 느낌으로 내가 울릴 것 같니? 나란 사람은. 많이 울려? 아주 멋진 표현이네. 그러니까 많이 울리긴 할 건데 많이 울리다가 언제 멈출 것 같아? 내가 되게 좋아하는 순간인데 항상. 어? 여러분들 좋아하는 순간, 이런 문제 풀 때 되게 의미 있는 순간이 언제야? 답을 맞췄을 때? 어? 그 항상 접할 때를 항상 생각해야 돼. 뭐 할 때? 접할 때. 얘를 올리다 보면은 기울기가 1인 직선과 뭐 하는 때가 올 거야? 접할 때가 올 거야. 그렇지. 잠깐만 보자. 적당히 접할 때로 한 이 정도라고 하면은 한 요 정도에서 접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뭐 할 때? 이제 내가 접하는 그림 그린 거야. 그림이 안 예뻐. 그냥 접하는 그림 그린 거야. 됐지? 뭐 할 때 그림 그린 거라고? 접할 때 그림 그린 거라고 생각해. 자, 가자. 다시 그려보자, 이제. 자, 교점의 개수 몇 개야? 수많은 시행착오로 겪었으니까 이제 두 개라는 거 알겠지? 두 개부터 시작하고 있어, 이렇게. 저 밑에서 두 개로 오고 있어. 얜 보지도, 얘 지워, 사라져. 너 왜 이거 써서 헷갈리게 하는 거야. 그래. 자, 몇 개씩 가고 있어? 두 개씩 가고 있다가, 자! 이게 접하는 순간이거든? 기울기가 1인 직선과 몇 개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몇 개다? 두 개. 어머, 접할 때도 두 개야. 접할 때 뭐라고? 야, 이렇게. 접할 때 두 개고, 살짝 키울게. 몇 개야? 두 개지? 둘둘둘둘 하다가 이거 몇 개야? 두 개. 어머, 계속 두 개로 가는 거야. 접할 때 이후에. 왜?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 알았지? 계속 두 개로 가는 거야. 그치? 그러다 이 마지막 이 점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막점이라고 해. 그치? 여기에서 이렇게 커지면 몇 개야? 하나. 잘했어. 그래갖고 여기 막점이라고 할게. 막점까지 몇 개였어? 두 개였다가 갑자기 그거보다 커지는 순간 몇 개가 된다? 한 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둘둘둘둘둘둘둘둘 어?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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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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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딱 불연속 이점이 몇 개가 되는 걸 아름답게 확인할 수가 있어? 한 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 이해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래프의 상황을 만들어야 되냐면 되게 중요한 상황이지. 그게 뭐냐면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야 돼.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저렇게 지나가는 상황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 즉할 때. 문제 풀게요. 얜 사라뜨려. 수많은 시행착오로 나왔던 요 친구. 자, 얘는 Y는 X 플러스 T라는 걸 알아요. 공감하시는 거 맞죠? 그럼 저 T값을 우선 구하고 싶거든? 그러면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도형의 그래프는 이 Y는 X제곱 플러스 K가 아니고 얘 핑크색 도형은 확실하게 알고 있지. 왜냐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Y는 ln X-2라고 생겼잖아. 근데 난 기울기가 뭐 되는 점을 찾고 싶어요? 1 되는 점을 찾고 싶으니까 얘를 미분을 해요. 그러면 진수분에 진수미분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얘가 1 되는 점 찾고 싶은 거니까 X 몇이라는 걸 알게 돼? 참 1 때 기울기가 몇이야? 1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죠? 이 점이 그림을 아주 그지같이 그렸네. 이게 몇이라는 걸 알아? 3이라는 걸 알아.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그림을 그지같이 그린 거야 내가. 그냥 그려려니 알았지. 어? 처음부터 이 그림은 너무 커서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야기했잖아. 3일 때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걸 알아. 3을 대입하면 몇 콤마 몇을 지나? 3콤마 0을 지나. 그치? 그럼 이 노란색 직선도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거야? 3콤마 0을 지난다는 거지. 3을 대입, 이거 탁 대입해. 그럼 3콤마 0을 지나는 거니까 0은 뭐라고 쓸 수 있어? 3 플러스? T라고 쓸 수 있으니까 T는 몇이야? 마삼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노란색 저 두꺼운 접선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얘는 Y는 몇이야? 1X T가 몇이야? 마이너스 3 이렇게 두껍게 생겼다는 거 이해했지? 그치? 얘가 누구랑 접하면 돼? 야랑 접하면 돼. 그치? 그래서 X제곱 플러스 K랑 X-3이랑 제발 접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플러스 3은 0이라고 쓸 거고 얘가 제발 접해라 접해라 이렇게 될 거야. 접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뭐야? d는 판별식은 0 1 마이너스 4배에 k 플러스 3이 몇 나오면 된다? 0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 32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11 넘어가면 플러스 11 k는 몇이다? 마이너스 4분의 11이다 이렇게. 그럼 극대극소는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 극대극소 편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여기가 몇이야? 극대. 내려가다가 올라가면 여기가 몇이야? 극소. 알았지? 근방에서의 최대값, 근방에서의 최소값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정의는 어쨌든 편하게 생각하는 건 올라가다 내려가면 극대, 내려가다 올라가면 극소야.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에서만 배우는 현상 개념 오목볼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알았죠? 해도 되죠? 자, 여러분 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나 둘 다 증가하는 그래프야. 공감하시는 거 맞죠? 증가하는 그래프에서 f'x는 양수가 나올 거거든. 근데 내가 기울기를 생각해 볼 거야. 뭐라고? 자, 기울기를 생각해 볼 거야. 기울기가 오른쪽으로 점점점 가면서 증가했어? 감소했어? 감소했어. 다시 기울기, 기울기, 기울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는 어떻게 됐어? 감소했지. 그치?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거를 수학적으로 이쁘게 표현하면 뭘까? 기울기를. 뭐 했더니만? 미분했더니만? 음수가 나와요. 여러분, 나의 수학 성적이 올라가고 있어요를 수학적으로 이쁘게 표현해봐. 나의 수학 성적을 미분하면 양수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알았지? 나중에 여러분, 남자친구나 이렇게 애인이 생겼을 때, 오빠, 나 어디 달라진 데 없어? 라고 하면 이 멍청한 남자들은 알아봐, 몰라봐? 몰라본다고. 싸운다고. 염색형이 막 이랬다가 싸운다고 알았지? 어? 힌트를 주라고. 오빠 나 뭐 달라진 데 없어? 내 앞머리를 미분하면 음수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앞머리가 짧아졌다는 거잖아. 앞머리를 잘랐구나. 귀엽네.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어? 그니까 지금 기울기가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잖아. 얘를 수학적으로 이쁘게 표현하면 뭐야? 기울기를 뭐 하면? 기울기를 뭐 하면?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는 거야.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건. 그치? 근데 기울기를 미분했다는 거는 사실 기울기를 우리는 도함수라고 배우잖아. 얘잖아. 얘를 또 뭐 한 거야? 미분한다고.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그치? 어머? 두 번 미분했다를 어떻게 표시한다고? 띵, 띵 이렇게 표시한다고. 괜찮지? 이런 그래프잖아? 아, 이런 그래프래. 이런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작잖아? 그래프는 항상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생긴 게 뭔데요? 위로 볼록하게 생겼다고. 위로 볼록하다를 아래로 오목하다라고 하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 볼록만 잘 알면 돼, 사실은. 됐지? 자, 이걸 아래로 볼록한 함수라고 하거든? 아래로 볼록한 함수인데 다시 한번 기울기를 봐볼게. 기울기가 요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되고 있어.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지. 기울기가 점점점 커진다를 수학적으로 이쁘게 말하면 뭐야? 기울기를 미분했더니만 양수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기울기를 미분했더니만 양수야. 근데 기울기를 수트에서 뭐라고 배우냐면 f' 미분이라고 배우잖아. 얘를 뭐 했다고? 한 번 더 미분했더니 뭐가 나온다? 양수. 와우. 두 번 미분했더니만 뭐면? 양수면? 이걸 무슨 그래프라고 한다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라고 한다고. 아볼이라고 하고 위볼이라고 할게. 앞으로는 알았지? 그렇죠? 아볼은 얘만 있는 게 아니고 감소할 때도 있어. 이렇게. 이것도 아볼이거든? 감소할 때도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야? 기울기 봐봐. 기울기가 뭐하고 있는 중이야? 커지고 있는 중인 거 이해하시죠? 위로 볼록한 그래프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감소할 때도 있거든? 이렇게 감소하면은 위로 볼록하게 감소하는 거야. 그지? 얘의 기울기를 확인해 볼게. 기울기가 요랬다가 저랬다가 그랬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 감소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았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다.
두번 미분한 거 이계도 함수 2 프라임이 뭐다? 양수 2 프라임이라고 돼? 프라임이 미분이잖아. 2 프라임 두번 미분했다. 위로 블록하다. 2 프라임이 뭐다? 음수다. 알았지? 외우기 좀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나는 학생 때 이렇게 외우긴 했거든. 이거 몇 차함수야? A가 0이 아니면 2차함수지. A가 양수면 어떻게 생겼어? 아래로 블록하게 생겼지. A가 음수면 어떻게 생겼어? 위로 블록하게 생겼지. 2 프라임도 똑같아. 2차함수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이지. 두 번 미분한 게 양수면 아래로 블록이야. 두 번 미분한 게 음수면 위로 블록이야. 외웠지? 됐지? 그리고 음수와 양수 사이엔 항상 어떤 점이 있어? 0이라는 점이 있지? 그래서 얘가 0 되는 점이 있지? 얘를 우리는 이쁘게 변곡점이라고 그래. 근데 항상 변곡점이 아니고 여기에서 구호 좌우에서 뭐가 있어야 될까? 변화가 있어야지 변곡점이야. 얘가 음수였다가 위로 블록이었다가 두 번 미분한 거니까 위로 블록이었다가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던가 아래로 블록이었다가 위로 블록으로 바뀌던가가 변곡점이라고. 알았지? 그림을 그려보면은 증가하는 걸 해볼게. 이게 무슨 블록이라고? 위볼,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위볼에서 아볼로 바뀌는, 위볼에서 아볼로 바뀌는 이 점. 이거 뭐라고? 변곡점이라고. A,FA라고 말해야 되겠지. 안 어렵지? 얘는 무슨 볼? 아볼. 얘는 무슨 볼? 위볼로 바뀌는 요 점이 무슨 점이라고? 변곡점이라고. 얘를 A, 뭐라고 쓰겠어? FA다 이렇게 되는 거 알았지?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점이 뭐야? 변곡점이야. 맘 편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극대극소구 할 때 맘 편하게 생각할 때 뭐야? 한 번 미분해서 뭐 되는 점이라고 해? 0 되는 점이라고 하지. 근데 그게 항상 극점인 건 아니지. 왜냐면은 증가하다가 증가하면 망하잖아. 이해하지? 그냥 두 번 미 그냥 기울기가 0인 점이지. 기울기가 0인 점이지 극대극소는 아니잖아.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내용은. 이해했죠? 두 번 미분해서 뭐 되는 점? 궁금한 게 생길 거 아니야. 선생님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점인데 변곡점이 아닌 점이에요. 예시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거 하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Y는 X4제곱. Y는 X4제곱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건 다 알고 있죠. 그치? 그러면 얘를 한 번 미분하면 뭐 나와? 4X3제곱. 두 번 미분하면 뭐 나와? 12X제곱. 얘가 0 되는 점 몇이야? X가? 0일 때 0 되지? 그치? 그냥 얘는 아래로 블록에서 뭐야? 아래로 블록이지. 아볼에서 아볼이잖아. X는 0,0은 변곡점이 아니고 그냥 점이야. 극대극소 의미에서 찾아보면 극소점이긴 한데 변곡점 의미에서 보면 그냥 점이야. 그냥 알았지? 됐죠? 이거 하나 정도 예시로 알아두면 좋고 변곡점에 대한 내용 끝. 필기 잘 하시고 2,A가 변곡점이다. A분의 B 구해라. 끝. 문제 해석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잘 풀면 돼. 계산력이야. 자, 2,A가 변곡점이었다는 거는 얘 두 번 미분해서 뭐 대입하면 0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fx라고 한다면 f2'이 가 몇 나온다는 거야? 0 나온다는 거가 그냥 보자마자 개념적으로 끝이야. 공감하시죠? 미분할 거야. 자, 뭐뭐분의 1 미분하는 방법이야. fx분의 1 미분하는 방법이야. 마이너스 분모제곱분의 분모미분. 마이너스 분모제곱분의 분모미분이야. 한다. y'은 이 앞에다 두고 마이너스 분모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의 뭐분의? 제곱분의 분모미분. 뭐야? 2x 이렇게 될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 우선 정리를 한번 하고 가면은 y'은 x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쓸 거고 마이너스 4x 이렇게 될 거야. 됐지?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미분만 잘하면 돼. 분모 제곱분의 미분 그대로 마이너스 그대로 미분이야. 그래갖고 짝 x제곱 플러스 b의 제곱 4제곱 될 거야. 미분 마이너스 4 그대로 x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그대로 미분 하면은 2 x제곱 플러스 b의 1제곱인데 x로 봤던 거 미분해서 2x 여기까지만 쓸 수 있으면 돼. 이 식이 그냥 복잡해서 오답률이 올라갔을 뿐이야. 내용적으로 뭐 없고. 근데 얘가 x에 뭐 대입하면 0 나온다고? 2를 대입하면 0 나온다고. 그래 x에다 2를 대입할 건데 잠깐만 센스 좀 발휘하자. 뭐뭐의 4제곱이니까
B가 양수라고 돼 있잖아. 얘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 그치? 그럼 분자가 뭐 되면 돼? 2 대입했을 때? 0 되면 돼. 그래서 X는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에 2 대입하면 4 플러스 B에 제곱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 뭐야 뭐 대입해야 되지?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라고 적을게. 괜찮죠? 곱하기 2. 그 다음 뭐 대입하면 돼? 2 대입하면 4 플러스 B 2 대입하면 뭐야? 4. 뭐 요따위 꼴이 된 거고 얘가 몇 나온다? 0 나온다야. 그치? 그러면은 4, 4 약분하고 우선 4 플러스 B, 4 플러스 B 약분할 거야. 마이너스 4 플러스 B 하나 남았고 플러스 16에 0이다 이렇게 될 거야. 됐지? 공감하시죠?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B 플러스 16은 0이 될 거고 B는 12 이렇게 될 거야. B가 10이니까 되죠? B 10이야. 이제 2,A 이게 지나는 점이거든? 그럼 I는 X제곱 B 12 분의 2라고 쓸 수 있고 그냥 2 대입하면 A 나오겠네. 그치? A야 이거 A. 0이 아니고 A는 2 대입하면 16분의 이 몇 분의 몇이다? 8분의 1. 이게 A야. 이게 B야. 그치? 뭘 구하래? A분의 B 구하면 몇이야? 96. 별 내용 아니지? 됐죠? 8번 풀어요. 별표 3개 치고. 보세요. 자, 지금 시간 동안 뭔가 답이 나오긴 했어야 돼. 해도 되죠? 자,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x는 a에서 무슨 값 갔는데? 극소값 갔는데.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f'a는 몇이다? 0이다. 공감하시는 거 맞지? 그래서 저거 미분만 잘하면 돼. 미분만 잘하면 되는데 저기 밑에 있는 지수가 좀 짜증나지? 분모 제곱분의 미분 그대로 마이너스 그대로 미분이 짜증날 때가 있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밑에 지수 있을 때는 이렇게 많이 바꿔서 미분을 하긴 해. 근데 그건 네 선택이야.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돼. 알았죠?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보면은 f'x는 미분 마이너스 2에 2에 마이너스 2x 제곱 sin x 합성함수 미분법 바로 했다.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sin x 미분하면 뭐야? cos 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단 묶어. 항상 이런 거 지수함수로 묶으면 좋다고. 지수함수로 묶으면 2에 마이너스 2x 제곱이라고 묶을 거고 마이너스 2 sin x라고 될 거고 플러스 코사인 x가 될 거야. 맞죠? 근데 여기다 뭘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고? a를 대입했을 때 0 나온다고. 그치? 그래서 f'a는 2에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2 sin a 플러스 코사인 a는 뭐가 나오는 거야? 0이 나오는 거야. 어려워? 괜찮아. 충분히 괜찮지? 근데 죽었다 깨나도 얘는 0이 나올 수 있다 없다? 0이 나올 수 없다. 누가 0 나올 수 있어? 당연히 얘가 0 나와야지만 극대극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0이니까 마이너스 2 sin a 플러스 cos a는 몇이다? 0. 양변을 넘길 거야. cos a는 뭐야? 2 sin a 이렇게 될 거야. 되죠? 근데 0부터 2파이라고 돼 있네. 어쨌든 상관없어. 코사인 A를 나눠. 그럼 뭐라고 쓸 거야? 나누고 얘를 나눠. 그럼 2분의 1은 코사인 A분의 사인 A가 될 거야. 맞아? 그치? 그럼 이거 무슨 A라고 그래? 탄젠트 A지. 탄젠트 A가 몇이야? 2분의 1인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얘가 2고 얘가 몇이야? 1. 이게 A인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쓰면 얘 몇이야? 루트? 오,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코사인 A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 루트 5분의 2. 유리화하면 몇이야? 5분의 2 루트 5. 라고 답을 체크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틀려, 많이. 뭔 소리인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푼 거? 자, 여기서 드드드듬 내려갔을 때 내가 이거 누군가 나한테 제곱하라고 했고 제곱해서 풀면은 뭐 제곱값이 나오겠지. 내가 이렇게 탁 했을 때 저기 하면 나도 모르게 슬쩍 째려봤거든. 범위가 1, 4분면이야? 1, 2, 3, 4분면이야?
1, 2, 3, 4분면인가 우선은 불안해야 돼. 오씨, 코사인값 음수면 어떡해. 이런 생각 해야 돼. 뿔마를 측정은 해야 되겠다. 야. 그리고 보기 한번 딱 째려보니까 얘 플러스 값도 있고 뭐도 있어. 마이너스 값도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극대극소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극소값이 되려면은 감소하다가 증가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감소하다가 증가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 부호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내려오다가 증가해야 돼. 그래서 요놈 위의 부호를 측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 누구 근방에서? A값. 이 A값 근방에서 측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돼요? 안 돼요? 지금 A를 넣었을 때 2분의 1인 거잖아. 탄젠트에. 근데 탄젠트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이게 탄젠트 그래프거든? 그치? 근데 A를 대입하면 뭐 나온다고? A를 대입하면 이게 몇 나온다고? 2분의 1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A보다 좀 작을 때 뭐야? 음수가 A보다 좀 클 때. 이러네? 그러면 극소인 거야? 그러니까 얘의 부호가 되게 중요하잖아. 누구의 부호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의 부호. 근데 탄젠트 코사인 값은 이거일 때도 있고 코사인 A는 뭐일 수도 있어.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5일 수도 있다고. 탄젠트 A는 몇이고? 탄젠트 A는 2분의 1인 건 확정적인 거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얘랑 얘라고 생각하잖아? 몇 사분면에서 얘기야? 1사분면에서 얘기지. 몇 사분면에서 얘기라고? 1사분면에서 얘기지. 1사분면에서는 얘 뭐야? 얘도 뭐야? 그럼 이거 곱하면 음수지. 음수 더하기 양수네. 그지? 그래서 0이 나온 건데 그 앞에 뒤에서의 부호가 헷갈린다고. 마찬가지로 이때는 몇 사분면이야? 탄젠트만 양수인 거? 3, 4분면이겠지? 그럼 3, 4분면에서 와 씨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극대극소의 판정이 애매하잖아. 부호가.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잘 들어. 이제 극대극소의 판정을 하는데 0인 점에서 부호 변화가 있으면 대우가 수2에서 많이 하는 일이야. 되지? 그리고 미적분까지 배운 친구들은 한다. 지금 이거 배우려고 지금 이 문제 푸는 거야. f'a는 0이고 and 2'a가 양수잖아? 확인해. 극대극소가 될 희망이 생겼지. 미분에서 0 됐으니까. 근데 이거 뭐야? 2'이 양수지. 아래로 블록해? 위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하지. 극소야. X는 A에서 뭐라고? 극소점이야. 다시 한번 합니다. F'A가 0인데 2'A가 음수잖아? 그럼 이거 아까 전에 아래로 블록이라고 했어? 위로 블록이라고 했어? 위로 블록이라고 했지. 이렇게 생긴 거잖아. 지금 공감하시죠?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럼 이 점은 무슨 점이겠어? 극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인데 아래로 블록이면 이렇게 생겼을 밖에 없다고. 기울기가 0인데 위로 블록이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지금 얘의 좌우부호의 판정이 애매했던 친구들은 제일 두 번 미분하는 거야. 얘보단 얘 미분하는 게 좋지. 정리된 거 미분해야지. 자, 두 번 미분할게요. 미분 마이너스 2에 2에 마이너스 2x제곱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이거 미분할 거야. 마이너스 2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가 될 거야. 되지용?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2에 마이너스 2x제곱으로 묶을 거고, 자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4 사인 x,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코사인 x, 마이너스 2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될게요.
마저 정리하면은 2의 마이너스 2x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땅, 땅, 3 사인 x 뿅, 뿅, 마이너스 4 코사인 x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근데 a를 대입했을 때, 뭘 대입했을 때? a를 대입했을 때니까 대입합니다. f2 프라임 a는 2의 마이너스 2a 제곱 3 사인 a 마이너스 4 코사인 a인데 극대야 극소야 문제에서. 극소니까 얘가 0보다 크다야.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a는 2 사인 a니까 사인 a는 2분의 1 코사인 a잖아. 나 코사인 a 구하고 싶잖아. 사인 a는 뭐라고? 2분의 1 코사인 a야. 얘 뭐라고? 2분의 1 코사인 a니까 2분의 3 코사인 a 마이너스 4 코사인 a가 될 거지. 얘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5의 코사인 a가 되겠지. 공감하시죠? 근데 얘는 죽었다 깨나도 부가 뭐야? 양수. 근데 양수가 되려면 이따만큼도 뭐가 돼야 돼? 양수. 다시 말하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되는데 이게 음수네? 그럼 이거 뭐야? 음수여야 되겠지. 무슨 소리인지 알지? 다시. 둘이 곱해서 양수가 되려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여야 되는데 얘가 얘야. 근데 얘가 음수니까 얘가 음수여야지만 양수가 되겠지. 코사인 A는 음수여야 돼. 그래서 얘랑 얘랑 답을 고민하다가 아! 극소점이라서 얘가 답이구나가 극대극소 판정으로 문제를 푼 거야. 이해는 했죠? 그래서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은 두 번 미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 그래서 머릿속에서 사라져 이 내용이. 얘를 안 사라지도록 좀 자주 반복할 필요성은 있어. 알았죠? 극대극소로 판정하는 방법. 미분해서 0된 다음에 좌우보 따져서 극대인지 극소인지 체크한다야. 근데 두 번 미분해서 양수면 아래로 블록이니까 극소고 두 번 미분해서 음수면 위로 블록이니까 극대겠네 라고 판정하는 방법도 있는 거야. 자, 이 문제가 우선은 어렵지 않은 이유는 변곡점의 y좌표니까 그냥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점의 y좌표가 an인 거야. 너무 쉽지 여기까진. 두 번 미분할 줄 알면 풀 수 있겠다 싶은 거야. 알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잘 풀면 돼. 근데 잘 풀면 돼 속에 그동안에 다른 개념이 살짝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 앞에서 배운 개념이. 한번 해볼게 우선은. 그러니까 개념이 복합적으로 돼 있다고. 문제 자체는 이해하는데 난이도가 하. 어쨌든 미분해야 돼. 자, 이거를 코사인 x인데 이거 x의 n족이라고 생각해. 그럼 미분하면은 n, x의 n-1제곱인데 x로 갔던 건 코사인 x지? 코사인 x야? 너 어떻게 생겨먹었니? 라고. 아, 코사인 x지 그냥. 얘를 빨리 까먹기 전에 미분해. 몇이야?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지금 원 프라임이야. 한 번 미분한 거야. 됐지? 그냥 이쁘게 좀 정리하면은 y 프라임은 마이너스 n의 코사인 n-1제곱의 x의 사인 x 이렇게 생긴 거야. 이제 두 번 미분하는 것도 일이야. 두 번 미분하는 거에서 계산이 쭉 길어질 거니까. 한다. 두 번 미분하면은 얘 미분하고 그대로 미그금이 할 거거든. 미분할 거야. 준비됐지? 내려. 마이너스 n에 n-1 이렇게 될 거야. 코사인 n-2의 x제곱인데 요거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x. 여기까지 쓴 게 미야. 그 더하기. 이게 그야. 그대로. 마이너스 n에 코사인 n-1제곱의 x에 미분할 거야. 코사인 x. 자, 여기까지가 2프라임이야. 좀 길어서 짜증나고 못해먹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이겨내야 된다고 이제. 미, 그 미 한 거야. 알았지? 그리고 이 밑에 미는 좀 내가 빨리 한 거야. 합성함수의 미분법 여러분들 익숙해졌다고 생각하고 싶어서. 여기서 한번 열심히 해줬잖아. 1프라임 할 때. 정리. 그래서 화이트 프라임은, 자, 정리합니다. 얘는 부 플러스로 바뀔 거고, n에 n-1일 거고, 코사인 n-2제곱의 x가 있을 거고, 사인이 두 번 있을 거야. 이런 상태야. 그 다음 얘 정리. 마이너스 n에 코사인 n제곱의 x야. 얘네 둘이 곱하면 지수가 한 개 더 있는 거니까. 그지? 이게 두 번 미분했는데,
변곡점에 y 좌표 구하는 거니까 변곡점에 x 좌표를 x는 a라고 해보자고. 변곡점에 x 좌표를 a라고 해보자고. 그럼 a를 대입하면 뭐 나왔다는 거야? 0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x는 a를 대입해볼게. a를 대입하면 n 1 코사인 n 2제곱의 a 곱하기 사인 a의 제곱 마이너스 n 코사인 n제곱의 a가 0 나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근데 x를 a라고 했으니까 변곡점의 y좌표를 표현해보면은 a, a 대입하면은 코사인 n제곱의 a가 변곡점의 y좌표가 될 거야. 그치? 그래서 난 얘가 0 된다는 거 이제 이쁘게 정리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그 계산력이라고. 이미 계산력이었지만 또 계산력이라고. 지수 계산을 할 때 낮은 지수로 묶는다라고 들어봤니? 지수가 낮은 걸로 묶는 거야. 지수가 낮은 걸로 묶는 거야. 낮지, 낮지. 난 낮지라고 하거든. 낮은 지수로 묶는다를 하면은 여기 보면 코사인 n-2제곱이 낮은 지수거든. 그래서 코사인 n-2제곱 a로 묶어. 그러면 n에 n-1에 사인 제곱의 a라고 쓸 수 있을 거고 n도 묶자. 괜찮지? 그럼 다시 전개하면 이렇게 하면 너고 이렇게 전개해서 넣어놔야 되니까 빼기 코사인 제곱의 a라고 쓸 수 있어. 이게 0 나왔대. 고통스러웠다. 여기까지. 그치? 근데 얘가 0 나왔다고 보니까 얘는 0이 아니야. 왜? 차연수 2, 3, 4래. 얘도 0이 아니야. 왜? 코사인은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 있대. 그치? 그냥 양수일 거야.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인 거잖아. 얘도 0이 될 수 없고 얘도 0이 될 수 없어. 마지막 희망 얘가 뭐 돼야 돼? 무조건? 0 돼야 돼. 공감하시죠? 그럼 여러분은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보였으니까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던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던지지. 근데 똑똑이들이니까 변곡점의 y좌표를 저렇게 둔대잖아.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까? 코사인으로 사인으로 바꿀까?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겠지. 공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려고 1-코사인 a의 제곱이라고 쓸 거야.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 따라서 n-1에 1-코사인 a의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a의 제곱은 0이라는 걸 알게 되고 전개합니다. 전개하면은 n 코사인 전개 어려워. 이렇게 될 거고 전개하면 마이너스 1. 전개하면 플러스 코사인 이렇게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는 0이 될 거고 코 사라질 거야. 넘깁시다. 그러면은 n 코사인 제곱의 a는 n-1이라는 걸 알게 돼. 코사인 a의 제곱은 몇이다? n분의 n-1이다까지가 그냥 찐 계산인데 애들이 진짜 싫어하는 계산이야.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알았지? 반복해서. 여기다 됐습니까? 얘 갖고 저 문제 푸는 거야. 저 문제가 뭔데? 리미트 an 구하라고 돼 있거든? 변곡점의 y좌표를 an이라고 한대. 변곡점의 y좌표를 an이라고 한다니까 이게 an이네. 그럼 여러분들 이걸 구하라는 거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코사인 a의 이거. a를 n번 곱한 거. 얘의 극한값 구하라는 문제거든? 써놓을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코사인 요거 가고 싶은 거야.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것 같아 내가. 내가 알고 있는 건 코사인 제곱값이잖아. 그래서 이 식을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거야. 리미트 이제 이거 하나 쓰면 이제 끝나는 거야. 계산을 어찌저찌 해갖고 잘 이겨낸 거야 여러분들이. 위식 아래식 100% 똑같아. 여기 있네. 이거의 극한값 구하라는 문제야. 그치? 근데 만약에 이거 구해라 했는데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은 복습을 잘
안 하고 있는 거니까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고, 1을 미친 듯이 곱했네. 어머, 무리상수 2가 떠올라야 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이면 복습을 잘하고 있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1 마이너스 n분의 1이라고 될 거고, 2분의 n제곱, 1 빼기 0의 무한대 제곱,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답을 낼 때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다라고 내가 되게 빨리 그냥 갔어. 많이 공부했을 거라 믿고. 답입니다. 수능 문제인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세타 제곱분의 3f 세타 마이너스 2g 세타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그냥 눈 뜨고 그냥 즐기면 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 f 세타는 삼각형의 넓이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가 세타니까 어머, 중심각 몇 세타라고 할 수 있어? 2세타라고 할 수 있고, 반지름 1, 1이야. f세타 끝. 그치?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치? f세타는 끝. 2분의 1 a 1 b 1 사인 끼인가. 여기 하나 끝났어. 이제 g세타가 구하는 게 이 문제의 짜증스러움이라고. 공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고민 많이 하라고 했잖아. 저 G세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야 되잖아. 문제는 지금 이 현의 길이랑 이 현의 길이랑 같다라고 돼 있어. 조건은. 하, 이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상태라고 지금. 알았지? 이 현의 길이랑 이 현의 길이랑 같다라고만 되어 있어. 어? 그러고 봤더니만 그것 때문에 얘가 갑자기 우리 눈에 직각인 거 꼭 보여야 되고. 이게 2잖아. 슬렁슬렁슬렁슬렁슬렁슬렁슬렁 얘에 대한 길이를 알게 돼. 뭐라고 쓸 거냐면 이 사인 세타라는 걸 알게 돼.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싹 피한 사인 세타 이렇게 될 수 있어. 그죠? 그러면은 얘 길이랑 얘 길이가 같다라고 문제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뭐라고 쓸 수 있어? 이 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어. 그죠? 아, 그래도 G세타 구하는 게 너무 짜증스러운데 라고 생각했었을 때 나의 생각은 이런 거였어. 여기다 이렇게 수선을 내려. 이게 좀 어려운 생각이지. 그럼 이게 무슨 사각형이냐면 직사각형이거든. 공감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풀기로 했어. G세타를 직사각형에서 빼기 요 삼각형 빼버려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해하시죠? 그래서 저 삼각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길이랑 각을 가야 되는데, 자,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90도잖아. 여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거 몇이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건 몇이야? 세타 이렇게 될 거야. 괜찮아요? 막국지가. 그리고 요 길이가 1인 거 모르면은 그냥 슬픈 거야. 슬퍼하시면 되고. 자, 이 길이 있지.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는 뭐라고 쓸 거냐면은 탄젠트 세타라고 할 거야. 왜냐면 이게 1이니까. 1 탄젠트 세타. 그지? 헉? 이 길이 그랬네? 뭔데? 얘 구했다고, 얘. 슬렁슬렁슬렁슬렁슬렁슬렁슬렁 얘 길이 구할 수 있게 되지. 얘 몇이야? 1 빼기 탄젠트 세타라는 걸 알게 돼. 이제 끝난 거야. 사실 끝! 이렇게 생각하고 풀면 돼. 그죠? 끝! 노란색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노란색 길이. 이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 혹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똑같은 얘기야. 그게 익숙해지는 거 여러분들이 입문하고 있잖아. 이 길이에다가 노란색 길이 뭐라고 쓸 수 있어?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에다가 뭐 해주면 돼? 코사인 세타 하면 얘 요놈이의 길이 구한 거야. 끝. 사각형의 길이 갑니다. 사각형의 길이는 가로 곱하기 뭐야? 세로지. 그래서 2 사인 세타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에 뭐라고 쓸 거야?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쓰겠지? 빼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 2분의 1 A, B. 사인 세타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에 b 몇이야?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에 코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잘 적으면 되지. 알았지? 어? 뭘 잘 적으라는데요? 이거 지워도 되지? 옆에, 어. 이거 잘 적으면 돼.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즉
이렇게 하고 선생님 3F세타 하니까 여기다 3배 해요. 그러면 2분의 몇이라고 쓸 거야? 3의 사인 2세타 마이너스 2배 하면서 다 마이너스 붙일게. 2배 하면서 마이너스 붙이면 뭐야? 마이너스 4의 사인 세타에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에 뭐라고 쓸 수 있어? 코사인 세타. 공감하시죠? 2배 하면서 마이너스 붙일게. 뭐라고 쓸 수 있어? 플러스 2의 2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플러스 1의 얘 1 마이너스 탄젠트에 뭐야? 세타의 제곱. 그리고 코사인 세타 곱하기 뭐야?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세타가 어디로 간다? 이렇게. 됐죠? 이 극한값 계산을 너네가 잘하면 돼. 알았죠? 이거 0 넣으면 몇이야? 0분의 0 넣으면 다 몇이야? 0 나오네.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처리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풀면 된다고. 알았죠? 이해 안 되는데 질문. 이거 극한값 구할 때 이거 뭘로 보면 돼?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보는 게 힌트고, 그럼 얘가 이렇게 약분될 거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다 묶어. 사코 사코 다 있잖아. 그치? 묶어버리면은 사코로 묶을게. 묶으면은 2 약분되고 3 되죠? 3이야 3. 마이너스 사코로 묶으면 뭐야? 4배에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이지. 사코로 묶었지. 플러스에 뭐라고 쓸 수 있어?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의 제곱. 얘의 세타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타 여기다 하나 선물해주고 이제 이식 잘 정리해서 문제 풀면 된다고. 알았죠? 거기 뒤까지는 내가 믿고 남겨도 돼? 계산하는 거? 극한값 계산하는 건 능력으로도 되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얘랑 얘랑 구하는 건데 F세타는 누구나 다 구할 줄 알아야 돼. 여기가 세타고 2배 하면 2세타가 될 거고 2분의 1 AB 사인 끼인가 이렇게 됐고, G세타를 구할 때 수선, 항상 수선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수직인 선을 내린다. 수선을 딱 내리잖아. 그러면 직각사각형에서 삼각형 빼버려야지 이렇게 된 거고, 여기가 세타고 90도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90도니까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길이만 구하면 게임 끝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1이야 반지름. 근데 이 길이도 탄젠트 세타거든. 이 삼각형에서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구하는 건 네가 알아서 연습하고, 직사각형에서 직각삼각형 빼고 슉 풀면 돼. 극한값도 여기서 혹시나 안 되면은 슬퍼하면서 또 공부 많이 하면 되고. 알았지? 그렇습니다. 틀린 거 고치다가 밥 맛있게 먹읍시다. 알았지? 고생했어요.